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 충돌하다, 부딪히다 라고 번역되는 crash, collide, clash 이 단어들의 의미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rash라는 것은요, 강하게 부딪힙니다. 그리고 들이받습니다. 들이받는다는 뜻은 into, 안으로 쿵 들어가서 들이받는다. 이 내용이 들어가서 into가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crash가 발생하면 시끄러운 소리가 동반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런 느낌의 crash죠. 그럼 collide는 뭐죠? 서로가 충돌을 합니다. 따라서 collide는요, with와 많이 씁니다. 강한 충격이 발생하고요, 고체라든가 딱딱한 것끼리 부딪힐 때, 그럴 때 collide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의견이 불일치될 때, 서로가 양립이 불가한, 서로 같이 갈 수 없는 그러한 의견일 때도 collide라는 표현을 쓰죠. 그럼 clash는 뭐죠? 발음 주의하셔야죠. crash, clash, L 그리고 R 이 두 발음의 차이죠. clash라는 것은 뭔가 부딪히는 건 똑같은데 금속성의 소리가 납니다. 쨍그랑 느낌, 쨍그랑이 금속인가요? 자, 금속성의 소리가 납니다. 강한 충돌 나타낼 수 있습니다. run into, 막 달려가다 서로 쿵 부딪힌다 그런 느낌 들어가죠. 그리고 서로 싸운다라는 느낌입니다. 이러한 느낌이 clash죠.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씩 다르죠? 예문을 통해 좀 더 자세히 다져보시겠습니다. He crashed his truck into a crowd. 그는 트럭을 몰아서 누구에게 왔습니까? 관중들에게. 그래서 crash는 into로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강하게 부딪히고요, 들이받고 막 소리 나죠, 당연히. 그런 느낌 들어갑니다. 그리고 꼭 딱딱한 것끼리가 아닐 수 있는 게 트럭은 딱딱할 수 있지만 관객들이 딱딱하진 않을 수 있잖아요. 물론 아주 굉장히 근육이 튼튼하신 분들이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니죠. 그 다음에 유명한 농구 선수인데요. 전 농구 선수죠. 이제는 Kobe Bryant died in a helicopter crash. 헬리콥터 충돌에서 사망했죠. 이럴 때 헬리콥터가 충돌하면서 아마 소리도 크게 났을 거고요. 어디 들이받는 소리 그리고 뻥 터지는 소리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헬리콥터는 완전 부서졌고 여러 소중한 사람들이 사망했고 이러한 느낌, 피해까지 들어가죠. 그 다음에요. He collided with another car at Seoul Street. 그는 서울 거리에서, 그 거리 이름이 서울이죠. 서울 거리에서 다른 차와 collide했다, 부딪혔다. 보통 누구와 부딪혀서 이렇게 collide는 with와 많이 쓴다. 강하게 서로 부딪혔고요. 여기서 he라는 건 그 사람이 달려가서 차와 부딪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모른 차와 다른 차가 부딪혔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요. Their car collided with a tree in the median. median이라는 것은 도로 양쪽 이렇게 있고요. 그 중앙에 보면 중앙선이 있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좀 공간이 있어서 나무 같은 거 심어놓은 그런 공간도 있잖아요. 좌우간 도로 양쪽 중간이 median인데 거기에 있는 나무를 들이받았다. 이렇게 되죠. 나무도 딱딱하죠. 들이받을 때 아마 어떤 소리가 강하게 났을 겁니다. 그런 느낌도 가지시면 좋고요. 그 다음 문장입니다. I heard a clash from the kitchen. 부엌에서 뭔가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부엌이기 때문에 여러 식기가 있잖아요. 그것이 서로 부딪히는 거죠. 예를 들어 후라이팬과 숟가락. 이렇게 될 수 있죠.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Protesters clashed with federal agents. 시위자들은 연방 요원들과 충돌했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싸웠다는 얘기죠. 서로 부딪혀서 쨍그랑쨍그랑 소리가 났다 그럴 수도 있지만 서로가 대결하는 가운데 서로 눈치 껴뜨고 때로는 폭력도 가해지고 그런 느낌이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collide, clash 그리고 crash의 기본적인 의미를 알아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crash가 정말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그것의 여러 가지 의미를 하나하나씩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